아, 바로 이거예요. 이거요? 뭐예요? 에이? 이거 그냥 편지 아닌가요? 편지 봉투인데요. 여기에 보면 뉴욕 우체국에서 발행한 우편인데 네. 날짜가 2002년 September 8, 9월 8일로 돼 있어요. 2002년. 그러니까 2002년께 지금 도착을 했다고요. 편지가 16년 만에 도착했다. 에이, 설마요. 뉴욕 알프레드 우체국. 아, 저기 찍혀 있대. 발송지는 미국이라는데. 어? 2002년. 우리 딸이 미국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아들 지 오빠지. 지 오빠 생일날 보낸 거예요. 예. 네. 그게 지금 유학간 딸이 보낸 편지가 무려 16년 후에 도착했다는 걸. 아, 이거 뭐 영화 같은 제가 스토리인데요? 저 갔다가 뭐 한 5시 그때인가? 그냥 돌아가지고 우편함 스칸들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네. 그날은 딴 건 없고 이거 하나만 있더라고. 편지가 도착한 당일 CCTV를 살펴봤는데 아, 이거 확인되네요. 평소와 다름없이 집배원이 우편함에 편지를 배달했고 어? 외출하고 온 할머니가 편지를 꺼내왔는데 네. 어, 이게 주미한테서 왔다고? 네? 이야, 희한한 얘긴데 어? 왜 2002년? 지금 보낸 게 아니고 2002년. 아니, 어디 갔다 그러니까 2002년은 우리 딸이 결혼 7월에 하고 둘이서 이제 유학을 다시 갔거든요. 네. 어, 이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랬죠. 이 16년 만에 발도 없는 놈이 찾아온다는 게 도저히 진짜 상상을 못하겠어. 현지야, 대체 어디 있다 이제 온 거니? 저희도 상상이 안 되는데요. 집을 찾아온 이분은? 근데 딸이 쓴 게 맞는지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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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는 야, 아이들도 이거, 없었겠죠? 이거 맞지? 맞아요? 맞아요. 어? 맞아요? 그때 붙이셨을 때 기억이 나세요? 그냥 국제 항공 우편 보낼 때 그 우체국 가서 그 무게 재고 거기에 맞는 이제 우표라고 해야 되나요? 이런 거를 붙여주실 적 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광서자가 유학 있네요. 시절 오빠의 생일에 맞춰 편지를 썼고 우체국 창고에 가서 편지를 직접 접수했다는데 그 편지가 16년 만에 왔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우리 가족이 이렇게 TV에 나온 방송 아들이 제보했어요.